안녕하세요. 오늘은 짠 까르보나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르보나라는 역시 포크로 먹어야 제맛이죠. 그래서 포크를 짠 준비했어요.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. 자, 그러면
원래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크림파스타 진 아예 못 먹었거든요. 근데 그때 아 얘기해도 되나? 네 아무튼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자주 먹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자면 그때 한참 같이 다니던 친구가 이걸 되게 좋아했어서 얼떨결에 같이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한 두세 번 먹다 보니까 오 맛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잘 먹게 되었어요. 시중에서 파는 한 3,500원인가 짜리 이렇게 봉지로 들은 거 있거든요. 그거 하나에다가 그냥 면 삶아서 면 삶은 데에다가 그거 이렇게 아, 물 다 이제 버리고 그 소스 그냥 부어서 바로 한 거거든요. 근데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여기다가 뭐 베이컨을 집어넣고 뭐 다른 것도 집어넣고 맛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할 생각이었으면 아마 안 해 먹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. 아 근데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최현석 셰프나 뭐 누구지 또 오세득 셰프나 그리고 아 그 친구 아 샘킴 뭐 그런 분들이 만든 파스타를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? 아 저는 진짜 궁금해요. 어떤 맛일지 도대체.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고 자극적인 맛도 맛있다고 먹는데 그런 인류 셰프들이 만드는 그런 요리는 어떤 맛일까? 오히려 내 입맛엔 좀 심심하지 않을까? 맛있을까? 막 이런 생각.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그 진짜 맛있는 게 어떤 맛인지 뭐 언젠가 먹어볼 수 있겠죠? 혹시 먹다가 답답하면 젓가락으로 먹으려고 젓가락 가져왔는데 다행히도 필요가 없네요. 설거지 거리 하나가 줄었어요.
파스타 먹잖아요. 그 이제 식당에서 주는 빵을 빵으로 소스를 이렇게 쭉 묻혀서 이제 완전히 싹 비우면 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라는 표시래요. 뭐 그게 예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맛있으면 예의 이전에 그냥 다 먹겠죠. 자료의 출처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집 설명서에 적혀 있었으니까 혹시나 이탈리아 요리에 정통하신 분이 아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디 있냐고 막 이렇게 하시면 저는 그 식당한테 이렇게 거기서 본 거예요 라고 미리 실대를 치지만 아마 맞을걸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